중등부 친구들이 바이든에서 주말 청소년 캠프를 저희가 참석하러 출발합니다. 여기 17조부터 해서 1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예빈 안녕해. 무시하고 있어. 야 윤성이 안녕해.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활동이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 그거 가짜야. 그거 진짜 신 아니야. 너희에게 풍요와 번영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짜 신이 아니야. 너희가 믿어야 하는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 여호와야 임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 둘 셋 기억해 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수 우리 기도하고 다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와 일정은 다 끝이 났고 아이들은 조별 모임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 상담자분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게요. 네,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했고요 공과도 했고 이제 팀원 프로젝트라고 캠프 모든 인원들이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회의하면서 진행을 했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아이들은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얼굴에 피로가 보이네요. 안녕. 2019 파이니어 청소년 캠프 대회 갈매부 대회를 시작합니다. 16조 그의 목소리가 들려 15조 위를 뚫고 죽여보세요. 아 이걸 못 참았어요. 나이스. 엄청 많이 열렸어. 내려 이거 붙. 아시겠죠? 자, 난 이해 못했다 손. 이해 못했다 손. 이해 못했다 손. 찾아주세요. 아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의 아름. 점프하게 하셨습니다. 아, 점프하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 뭐 하는 거야, 누나? 이거 좀 올라가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알고 굳게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너무 즐거운 네 여름 캠프입니다. 파이디언 청소년 캠프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하며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힘드신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선생님. 아우 네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파이디언 캠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파이디언 캠프는 사랑입니다. 아 왜죠? 정말 아이들이 예쁘고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베풀러 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는 듯한. 아, 알겠습니다. 가세요. 자, 오늘은 셋째 날.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농구나 뭐 물놀이나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경하러 좀 다녀보려고요. 하나, 둘, 셋. 헬로.
아니야. 싸우니까 방수되죠. 아니, 빨리! 아니 내가 범수한테 다녀와야 된다. 아니 내가 가볼게. 아니 내가 범수한테 다녀와야 돼. 하고 이거 나 이거 나. 아 형님아. 없다고. 아 진짜. 야 맞춰 내 맞춰. 형님아. 주관님 없는 주관님 하겠습니다. 예, 업무야 고맙습니다. 어때요? 물에 빠지시니까.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지금 3시고요. 아이들을 놀아주고 아이들과 마피아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 화이팅! 하나, 둘, 셋! 헬로! 예슬이도 화이팅!